같은 날 또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지란이 도답히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. 또 다른 종류의 바람꽃인 것 같아요.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고 또 다른 세상적인 신앙인 그것이 시가 아닌가. 돌고개라고 해가지고 저기 영양청송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 낙동강 상류의 지류에 하나인데 그걸 건너면은 그게 이제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마을에 그 박실인데 거기를 입새라고 그래. 입불을 입새라고 그래. 제사가 없는 날이 없었어요. 그리고 손님이 사랑방에 없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. 거기서 10년 넘는 그 책거리 장터에는 학교를 다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장날이면은 그 장구 구경도 하고 시골에 뭐 구경거리가 없잖아요. 장터에서 그거만 구경밖에 없었으니까 놀고 다녔지 뭐 공부는 뭔지 몰라요. 제가 시를 쓰거나 잡문을 쓰거나 학문으로서 민속을 하거나 하는 게 그게 다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가 대학 3학년 때인가 헌적방에 갔더니 이제 현대문학이라는 옛날에 백일장에서 내 시를 심사를 해주던 박목월 선생이 거기 있더라고.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시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해서 제가 대학 그 졸업과 함께 시인이 됐어요. 쓴 거를 다 모아가지고 셋이서 문체동인이라는 동인을 만들었어요. 근데 그 동인지를 낼 자금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자금을 얻기 위해서 그걸 책을 낸 거예요. 셋이 묶어서 한 거예요. 그래서 서예가들이 이제 전시회에 자기가 그걸 병풍으로 묶을 수 있어서 전시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번역이 돼서 하와이 대학하고 아이오와 대학에서는 그게 한국학, 한국문학 교재로 들어가 있고. 눈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바람꽃이에요. 그리고 땅바닥이 키도 작아요. 민초들이라.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의 정신, 그 모성적인 정신, 품어 안고 사랑하고 가정이라는 자체는 희망과 그 치료를 해주는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. 그걸 제가 거기서 강조를 했는데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정신이라고. 그래서 바람꽃은 시들면 안 된다. 우리 집보다 좋은 데가 없잖아요. 지고 돌아와도 이기고 나가거라 하는 데는 집이라고, 가정이라고. 그 바람꽃의 정신은 엄마의 정신이고 모성이에요. 그거는 설명 불가능해요. 내일이 아니지만은 그 평생 쓰는 거죠. 그건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. 저는 할 말이 없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아니에요. 평생 써도 써도 할 말이 있어요.